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전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청바지, 말로리 청바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 청바지 외에 다른 제품들도 또 새롭게 출시가 된 것들이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번 가을 시즌에 데일리 룩으로 스타일링 하기 좋은 것들 여러 가지 뭐 꿀팁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입은 착장은 약간 프렌치 느낌을 내보려고 했어요. 이번 시즌의 컨셉이 The Book of Jane이라고 제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아이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약간 그런 프렌치 느낌을 내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김민찬님, 핏이 너무 멋져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청바지 핏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그리고 이게 또 핏이랑 원단의 느낌이 정말 조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이번에. 심지어 원단도 텐셀 원단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텐셀이라는 게 렌징사라고 하는 굉장히 지속 가능한 원단을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원단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달에도 텐셀이라는 브랜드가 붙을 수가 있고 데님에도 붙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그게 사용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텐셀 모달이 사용된 그런 제품이고요.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이 핏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고 다양한 것들이 다잘 맞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진짜 저도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슬슬 갈색의 계절이 오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가을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컬러가 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번 시즌에 포인트 컬러로 레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 컬러감으로 가을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브라운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낙엽의 색깔이 브라운 컬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번 시즌 컬렉션 디자인을 하면서도 책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나무라든지 자연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바지 핏도 그렇고 너무 예쁘네요 해주셨는데 지금 이 팬츠 같은 경우에 말로리 청바지는 좀 아래로 갈수록 쫙 이렇게 퍼지는 와이드 핏이라고 하면 이 팬츠의 명칭은 브론테 코튼턱 팬츠거든요. 저 바지의 핏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살짝 여기 골반이랑 힙 있는 부분부터 조금 넉넉한 핏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입기에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 바지를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출근룩으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일상에서 좀 편하게 입으시는 그런 바지류들을 열심히 잘 관찰을 해볼 때 많은 분들이 힙이나 허벅지, 골반 있는 부분 이쪽이 편한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팬츠류들이 특히 해외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원단이라든지 이런 게 캐주얼보다는 포멀? 이런 쪽에 가까운 느낌으로 나와서 이걸 좀 캐주얼하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어차피 가을에 치노 팬츠, 면 팬츠 꼭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로 편하게 입으시기에 너무 좋겠다 싶어서 요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브론테 코튼 팬츠 이 사이즈 키 167인데 핏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갈아입고 브론테 코튼 턱 팬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Best of me님, 코튼 팬츠 0 사이즈 다리가 좋은 163 기장감 괜찮을까요? 물어보셨는데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굽이 있는 신발 신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굽을 신는다거나 하시는 편이 아니면 충분히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헷갈리시면은 실측 사이즈가 다 나와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그거랑 평소에 잘 입으시는 바지랑 인심 길이를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RMA님 키 150대 후반 작은 사람이 통이 큰 와이드 바지를 입으면 더 작아 보이는데 브론테가 와이드해서 고민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도 늘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50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드 팬츠가 참 편하고 좋은데 뭔가 그 해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입으면은 너무 크고 벙벙
평범하고 그 모델이 입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기획을 할 때 작은 분들이 입어도 좋은 예쁘게 핏이 떨어지는 바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무려 4가지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든 상관없이 좀 키가 큰 분들이나 작은 분들이나 혹은 조금 통통한 분들이나 다 입으실 수 있게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네, 정클라라님이 벨트를 하면 울거나 하지 않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애초에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벨트가 같이 나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이즈를 수선 없이도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얇은 벨트를 세트로 같이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클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얇은 벨트 활용을 하셔서 사이즈를 살짝씩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약에 크게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아예 좀 내려서 왜 요즘에 이렇게 로우라이즈로도 입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스타일링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핀턱이라 아랫배부분 들뜸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제가 지금 옆모습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옆으로 돌아볼게요. 아랫배 들뜸 있어 보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턱이 들어갈 경우에 이 부분이 잘못 설계가 되면 여기 붕 떠보여요. 특히 원단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좀 핏을 잘못 잡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바지는 그런 거 전혀 없이 판판하게 떨어질게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 이게 와이드 핏이다 보니까는 진짜 편해요. 이렇게 셔츠랑 같이 매치하면 조금 더 포멀한 느낌 낼 수가 있고요. 뭐 이 위에다가 스웨트셔츠 같은 거 같이 매치를 하면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위에다가 스웨트셔츠류 같은 거 편하게 걸치고 한번 갈아입고 나와볼게요.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이트 스웨트셔츠, 7부 스웨트셔츠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클로즈드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저는 비커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네, 제가 아까 전에는 좀 부츠 같은 거랑 코디를 해서 좀 포멀한 느낌으로 입었다면 그냥 이거는 진짜 편하게 이걸 입고 이렇게 집 앞에도 나갈 수 있고 네, 그런 룩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또 이 팬츠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또 주문을 꽤나 해주셨더라고요. 짜잔!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오스틴 트렌치 코트인데요. 이번 트렌치 코트는 특히 기존의 뭐 말로리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브론테 코튼턱 팬츠 이런 거랑 매치를 했을 때도 예쁘게 어울리면서 여러분들이 착용을 했을 때 딱 맞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게 제작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갈아입고 보여드릴게요. 또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스틴 트렌치 코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갈아입고 나왔어요. 지금 밑에는 말로리 청바지를 착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냥 화이트 티셔츠 있잖아요. 긴팔 티셔츠 같은 거 그런 그냥 기본 화이트 티셔츠에다가 그냥 위에 바로 이 트렌치 코트를 걸쳤습니다. 너무 핏이 예쁘게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딱 맞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몸을 조이지 않으면서 핏이 살짝은 넉넉하면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를 저는 늘 찾아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번에 아예 기획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말로리 청바지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청바지 위에 어떤 종류의 외투를 입어야 잘 어울리지?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런 느낌의 트렌치 코트랑 같이 입으면은 가을 시즌에 아주 뭐 옷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평소에 입는 티셔츠 하나 정도만 입고도 충분히 예쁘게 입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번 트렌치 코트는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로 소매 부분을 좀 신경을 썼어요. 여기 소매를 보면 보통은 이제 소매가 어깨 끝점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생긴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이 이렇게 어깨가 탁 직각으로 되게 그 매니시안 느낌을 딱 살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트렌치 코트는 원단을 살짝 힘이 있는 어느 정도 이 체형을 잡아줄 수 있는 원단을 사용을 하면서도 이 어깨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매니쉬하게 팍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떨어질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단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살짝 있고 약간의 견장 같은 느낌이 나는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군복에서 시작된 트렌치 코트 원형이 남아있으면서도 여기 이런 부분은 좀 페미닌한 요소를 가미를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난참 풍족해님, 허리끈이 조금 얇은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아까 전에 브론테 코튼턱 팬츠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얇은 허리끈을 사용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벨트 스타일링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어요. 이번 시즌에 허리가 들어갈 실루엣이 트렌드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스타일링 했을 때 좀 더 비율이 좋아 보이고 스타일링이 효과가 큰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벨트가 너무 두껍게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족대 느낌 같은 게 날 수가 있어요. 쉽게 스타일링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가죽 벨트들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얇은 벨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즌의 컨셉이 더 북 오브 제인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책이라는 모티브 자체에서도 거기 보면 가름끈이라고 해서 책에 보면은 얇게 이렇게 끈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끈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이기도 해서 그래서 조금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은지님이 면 100%는 구김 걱정이 있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면 100%이기 때문에 구김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근데 자연스러운 구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 말로리 청바지 관련해서도 구김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청바지류나 이런 트렌치코트류 같은 경우에는 구김이 너무 하나도 없이 쫙 펴져 있어도 사실 옷의 형태감이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 뭐 구김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트렌치코트이지만 맥코트의 그 느낌까지 같이 고려해서 싱글로 디자인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싱글 여밈으로 그냥 벨트 없이 착용을 하셔도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앞으로 묶은 모습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대충 툭 묶어도 이게 끈이 얇으니까는 되게 예쁘게 스타일링이 되더라고요.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왜 좀 두꺼운 벨트 여기 버클도 되게 크게 달려있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묶어놨을 때 어떻게 묶어야 되지 싶은 경우도 종종 생기잖아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리본 형태로 묶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하기에도 되게 편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이 트렌치코트에 숨어있는 디테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을에 약간 분위기 있게 스카프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올려서 입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저처럼 긴 머리인 분들 이렇게 넣어서 스타일링 해도 되고 빼서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보온 효과 이런 것도 있고 또 스타일 자체가 목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약간 다른 느낌이 나니까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벨트가 보통 일반적인 두께로 나오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즌에 제가 벨트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한테 잘 맞는 벨트 하나 정도 이번 시즌에 구비를 해놓으면은 그냥 두루두루 쓰기 좋다. 그냥 외투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다. 이런 멘트를 제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더 두꺼운 벨트 같은 거 지금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바지에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이런 코트 같은 데도 가볍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걸로 하나 정도 구비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이제 말로리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한 거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브론테 코튼 턱 팬츠랑도 트렌치 코트가 너무 예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받고 있고 나와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까 계속 너무 화이트 컬러만 입고 상의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블랙 기본 티셔츠 이런 거 입고 위에다가 트렌치코트 입고 밑에는 이렇게 브론테 코튼턱 팬츠를 착용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입어도 너무 예쁜 아이템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블랙 같은 경우에는 입었을 때 좀 사람이 너무 어둑어둑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살짝 밝게 잡아주다 보니까는 그런 걱정 없이 입을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트렌치 1사이즈도 입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입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0사이즈고요. 1사이즈도 입고 보여드릴게요. 좀 더 맥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거든요. 짠, 이렇게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이게 1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팔 길이도 좀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장감도 더 길어졌죠. 근데 품이 조금 더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좀 오버핏으로 입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좀 넉넉하면 좋겠다, 편하게 입고 싶다, 핏 자체를, 그런 분들은 1사이즈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알메이님, 코트 없이 검은 티만 입고 매치하신 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럼요. 보여드릴 수 있죠. 잠시만요. 네, 검은 티셔츠만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완전 기본적인 이런 느낌이고, 바지가 베이지 컬러이고 위에가 이렇게 블랙 컬러니까 이게 반팔이라고 하더라도 가을 느낌이 물씬 나죠.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길에 걸어 다녀 보거나 스트릿 패션 같은 거 제가 좀 여러 번 보러 다니고 하는데 그런 걸 구경을 해보면 대부분은 반팔에 긴 바지를 많이들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연출할 때 너무너무 편한 아이템이에요. 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스웨트셔츠 같은 거 7부랑 같이 매치를 하셔도 되고, 또 긴 그런 스웨트셔츠 같은 거, 긴팔도 이제 좀 있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매치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조금 포멀하게 입고 싶다 하면 위에 셔츠랑 매치를 해도 되고요. 요즘에는 사실 회사에도 너무 완전 정장으로까지는 잘 안 입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나는 그래도 캐주얼한 무드를 내면서 편하게 입고 가고 싶다 할 때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그냥 평소에 집 앞에 나갈 때나 친구 만날 때나 뭐 두루두루 그냥 편하게 입기에 좋은 바지예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신 덕분에 이번 라이브 방송도 저도 즐겁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랑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곤주님, 다음 라이브도 기대할게요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음 라이브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또 새로운 제품 혹은 또 새로운 다른 콘텐츠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